제가 바로 내일 사랑니를 발치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후의 만찬을 가져왔습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냐? 제가 바로 내일 사랑니를 발치하러 갑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사랑니를 발치를 하면은 음식을 잘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즐길 최후의 만찬은 이번에 BBQ에서 신메뉴로 나온 BBQ 자메이카 소떡 만나 치킨과 그리고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이에요. 각각 두 마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 먼저. 이거는 BBQ 스파클링 레몬보이. 자, 먹기 전에 앞서 이 BBQ 자메이카 소떡 만나 제품은 소세지랑 떡이랑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양이 푸짐한 제품. 한번 먹어볼게요. 무조건 다리 먼저. 짠. 와, 진짜 맛있다. 딱내 스타일. 제가 BBQ에서 가장 최애 메뉴가 자메이카 통다리거든요. 왜냐면은 소스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메이카 통다리를 주문할 때늘 후라이드도 먹고 싶어가지고 꼭두 마리를 주문을 하거든요. 양이 좀안 차는 것도 있지만 두 마리를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 후라이드에다가 자메이카 소스를 묻힌 제품이잖아요.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조합 너무 좋은데? 난 이렇게 소떡소떡도 같이 함께 버무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1타 2피. 이번에는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아, 진짜 이거 제 최애. 빛깔 영롱한 거 보이시죠? 와, 진짜 닭살 너무 야들야들.
나도 하나 줘봐. 너는 마지막 만찬까지 뺏어 먹고 싶니? 그럼. 어떤 거? 새로 나온 거 먹어봐야지. 얘다. 얼굴에 던진다. 아, 참, 다리는 못 주겠고. 봉. 먹어보고 맛평가 줘. 콩다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바삭바삭한 거 땡기는 날에는 이거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구이를 땡길 땐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둘 다 먹게 했어. 이 비비큐 레몬보이 이 음료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자주 시켜먹는 편인데 늘 먹을 때마다 치킨이랑 완전 꿀조합. 레몬 향이 되게 상큼해가지고 콜라보다 뭔가 느끼함을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나의 기술이다. 아, 나 이거 튀김옷 너무 좋은데? 자메이카. 이거 국룰. 자메이카 먹을 때 이거 국룰 ASMR. 아이씨, 마이크에 소스 좀 묻었네. 저 이거 좀 꽂아주세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언니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이번에 비비큐에서 나온 신메뉴 음원인데 노래 좋은데요? 굉장히 뭔가 중독성 있고 일단 뮤비가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뮤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특컬님 되게 좋아하는데 아, 레게 만난 자메이카 너무 좋네요. 꽉꽉 차있죠?
지금 이 자메이카 통다리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식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렌지에 돌리면은 다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20초밖에 안 돌렸는데 연기가 펄펄 나.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도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뜨거워. 바르면 머리를 써야지. 와, 역시 치킨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메이카 통다리 주문하실 때 비비큐에 치즈 갈릭 소스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주문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진짜 꿀조합이에요. 나만 아는 건데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마운데? 고마우면 뭐 구독 눌러주시든가. 이야, 보셨나요? 마지막 소떡소떡.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BBQ 신메뉴 자메이카 소떡 맛나 치킨이랑 그리고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자메이카 통다리가 BBQ 최애 메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신메뉴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인 소떡소떡 메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양도 많고 아주아주 아주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끝났고요. 저는 갑자기 또 좋았다가 우울해지네. 정확히 내일 사랑니를 발치를 하러 가는데 예쁘게 발치하고 오겠습니다. 예쁘게는 뭐야? 예쁘게 발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